아, 매우 무료하구만. 날도 따뜻해지고 벚꽃도 폈는데 어디 나들이 갈 만한 곳 없나? 54년 만에 청와대 뒤편인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 둘레길 전면 개방됐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오늘은 청와대 뒤편 북악산 남측 둘레길을 가보는 거야. 산녀치리. 난 산년이다. 발음 조심. 봄이 왔네, 봄이 와. 봄이 왔다, 봄이. 봄나들이 나들이로 선택한 54년 만에 개방된 북악산 남측 둘레길 코스. 오늘의 코스는 이러하다. 숙정문 안내소, 숙정문, 북악산 남측 개방로 6번 출입문, 촛대바위 쉼터, 버붕사터, 삼청쉼터, 백악 1교, 백악 2교, 만세동방, 청운대 전망대, 북악산 남측 개방로 5번 출입문, 백악국장, 숙정문, 말바위 안내소, 와룡공원 하하산. 아이고 힘들어. 원래 산년이는 북한산 정릉 탐방 지원센터에서 명상의 길, 북악 하늘길까지 걸어 이동 후 숙정문 안내소까지 연계해서 왔다. 하지만 오늘은 새로 개방한 북악산 남측 둘레길을 소개하기 위해 과감한 앞에 코스들은 잘라내도록 하겠다. 이 북한산 둘레길과 북악 하늘길 연계 산행은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이곳이 숙정문 안내소. 이곳에서 안내원이 주시는 카드를 받아 카드키를 찍고 들어가게 된다. 이 카드키 네, 잃어버리면 못 나온다고 하니 꼭 목에 걸고 다니도록 하자. 안녕하세요. 회차료. 부산을 좀 이렇게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잃어버리면 못 나가요. 아, 네네. 이 코스는 카드키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진입할 수 있는 안내소 다섯 곳을 살펴보자. 창의문 안내소, 청운대 안내소, 숙정문 안내소, 말바위 안내소, 신설 삼청 안내소. 한양 도성길 성벽길과 북악산 남측 개방로를 방문하려면 꼭 이 다섯 곳의 안내소에서 카드키를 받아 진입할 수 있다. 숙정문 한양 도성 코스. 산년이는 정말 이곳을 너무 좋아라 해서 번질나게 다녔다. 숙정문 안내소에서 숙정문까지 전부 계단 구간. 오늘도 허벅지와 종아리가 터질 것 같구나. 힙업! 맞아! 힙업! 숙정문 도착. 언제나 보고 또 봐도 멋있구나. 자, 이 숙정문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면 이번에 청와대 뒤편 북악산 남측 개방로 6번 출입문에 진입하게 된다. 새로 개방한 북악산 남측 개방로 구간을 보도록 하자. 5, 6, 7번 구간이 새로 개방한 구간이다. 청운대 쪽으로 연결된 5번 출입로 구간과 새로 생긴 신설 삼청 안내소 7번 구간, 삼청공원 청와대 뒷길로 연결되어 있는 구간이 이곳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 숙정문과 연결된 출입로. 이렇게 세 곳의 출입로가 있다. 이 6번 출입문 구간은 편안한 계단 구간으로 전혀 1도 힘들지 않는 구간이니 가볍게 산책하기 딱 좋은 코스. 제가 꽃사슴에 살고 있다고? 봤으면 좋겠다. 촛대바위 쉼터가 270m. 아, 길이. 네, 북한산에 보면 아, 소나무 숲길 뭐 산책하는 둘레길 같은 코스 있잖아. 이렇게 막 데크로 돼 있고 계단으로 돼 있고. 아, 그냥 그런데 걷는 느낌? 여기가 초대가 같은데. 아, 여기가 너무 멋있다. 풍경 감상하며 걷다 보면 보이는 촛대바위 쉼터. 산년이는 여기가 처음이라 뭐가 당최 촛대바위인지 헷갈렸다. 어, 촛대처럼 세워져 있으니 촛대바위일 테니까 저 바위가 아닐까? 이제 삼거리가 나오는데 산년이는 삼청 쉼터로 가야 하니 삼청 안내소 방향으로 다운. 월요일이라 사람도 없고. 아, 좋아 좋아. 조금 걸어 내려가면 나오는 버붕사터. 오호, 신라 진평왕 때 나홍 스님이 창건한 사찰의 터라 하는데. 오, 신기하다. 편안한 길을 걸어 삼청 쉼터 도착. 삼청 쉼터. 한 바퀴를 돌아 숙정문 원점 복귀 코스이니 만세 동방으로 가보도록 하자. 사실 새로 개방한 북악산 남측 개방로 솔직히
둘레길인 만큼 살살 산보식으로 운동삼아 걸어갈 만한 코스이긴 하나 북한산 둘레길과 비교했을 때 이곳이 좀 더 쉬운 코스처럼 느껴졌다. 54년 만에 개방하는 것 치곤 역사적인 장소들을 빼고 조망을 생각했을 때는 막 미친 듯이 우아하고 뭐 감탄이 나올 만큼 멋지지는 않았달까? 어디까지나 산년이의 솔직한 개인적인 의견이니 비판의 소리는 자제하길. 중간중간 이쪽으로 걸어 올라왔으면 정말 멋있었을 텐데 하는 구간이 많긴 하지만 어차피 산책로 구간이 아니라 들어갈 수 없고 아무래도 개방한 지 얼마 안 되는 구간이고 군사시설에 근접해 있다 보니 중간중간에 청경분들이 지키고 서 계셨다. 삼청 쉼터부터 만세 동방까지는 계단도 계단이지만 약간의 귀여운 앞릉 구간이 있으니 재미지게 올라갈 수 있다. 여기 약수가 있어요. 자, 다행이다. 나 물 다 떨어졌는데. 아니 근데 못 마시게 해.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하면서 못 마시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마실까봐. 아 저 수질 부족하다거나. 만세 동방 약수터 도착. 약수터인데 개방 전 문재인 대통령님이 수질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폐쇄시키라고 하셔서 지금은 음용불가. 어머님 아버님께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앉으신 자리라고 기념 촬영을 하고 계셨다. 산년이는 가지고 온 물이 동이 나서 정말 코박고 마시고 싶었지만 아니야 먹어도 될까 했는데 마실 수가 없었다. 촬영을 하면서 가다 보니 자꾸 시간이 지체됐다. 봄에는 저녁 6시까지는 하산해야 하므로 서둘러 내려갈 필요성이 있었다. 속도를 내서 고. 청운대 전망대. 청운대 전망대? 멋진데? 조망 구신의 굿. 자 이제 위로 올라가 5번 출입로로 나와서 성벽길을 따라 백악곡성 방향으로 직진. 백악곡성 올라가서 조망 즐겨주시고. 이게 비봉능선. 내가 저번에 왔던 거다. 저 비봉능선. 조만간에 비봉능선도 올라갈 거예요. 빠르게 숙정문 지나 말바위 안내소를 향했다. 한양 도성길.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으로 어디를 봐도 멋지고 운치 있고 밤에는 조명이 짠하고 켜져서 멋진 풍경을 선사하니 꼭 한번 방문해보도록. 특히 봄과 가을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멋있다. 말바위 안내소에서 아까 숙정문 안내소에서 받았던 카드를 반납하고 이제 말바위 안내소 왔으니까 여기서 와령 공원 방향으로 하산했다. 요즘 완전 핫한 북악산 남측 둘레길 코스. 54년 만에 개방된 둘레길 코스로 산보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즐기기 딱 좋은 코스이다. 너무 매스컴에서 떠들어대서 그만큼 기대감에 부풀었는데 막상 가보니 뭐 그냥 둘레길. 사실 산년이는 북한산 둘레길이 더 멋있었던 것 같다. 그래도 역사적 의미가 있고 54년 만에 개방로라는 타이틀이 있으니 방문하는 것을 추천. 코스가 정말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라. 뭐 잠깐 오르막 계단들이 있긴 하나 샴샴 가면 그리 어렵지 않다. 54년 만에 개방한 청와대 뒤편 북악산 남측 둘레길 코스. 그대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됐길 바라며 다음에 보자고. 뿅.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유튜브 산녀TV 대박나게 해주세요. 제발.